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추석이 아니고 설이죠. 설에 제가 휴강을 해가지고 엄청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네요. 2주 만에. 자, 2주 만에 뵙는데 이제 좀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인사혁신처가 자, 엄청난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 방향에 대해서 윤주국어 커리큘럼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금요일에 구급공무원 국어 시험을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분이 지금 인사혁신처장님이신데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공무원 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이제 키워드는 이거야. 구급공무원 시험을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시험을 치겠다는 거냐? 자, 그런데 그 암기 위주에서 탈피하겠다는 과목이 모든 과목은 또 아니에요. 자, 인사처는 올해부터, 자, 올해부터라고 훅 집었기 때문에 국가직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급공무원 시험, 신입 공채 시험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늘려나가겠다. 자, 방점이 지금 여기에 찍히는 거죠. 추론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 여러분, 한꺼번에 왕창 늘리나 말은 한 적이 없어. 근데, 자, 일단, 사실 이게 우리가 새롭진 않아요. 추론형 문제는 지금 거의 20년, 21년 계속 반영이 됐어요. 점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9급이나 혹은 7급 지방직이, 비문항 문항이 엄청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 19번, 20번 같은 경우가 추론형 고난도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피셋형의 유형도 도입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딱히 새롭진 않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구급공무원 국어도 언제 피셋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쭉 했었잖아요. 자, 일단, 피셋 시험을 처음 바꾼 게 7급입니다. 2000, 그러니까 7급 국가직이죠. 7급 국가직을 피셋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지방직도 7급은 곧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막, 그 뭐죠? 조사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곧 그거는 이제 명분 쌓히고 이제 곧 바뀔 거예요. 그래서 7급, 남아있는 이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피셋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하고 그때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이 피셋으로 바뀌면 피셋이 어려워서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공무원 국가직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어디서 문턱에 걸리냐면 본 게임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비 게임인 피셋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우수수 다 떨어져서 뭐 전공 과목의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5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피셋을 치는 거죠. 7급 시험 칩니다. 같이. 그래서 피셋의 평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7급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절대 불리합니다. 일단 피셋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지금 난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원래 의도는 이 사실 인사혁신처가 올해 원래 작년이죠. 22년 9월쯤에 9급도 피셋형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렇게 발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9급의 피셋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9급형 피셋 문항을 만들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9급형 피셋이 뭐야? 되게 웃기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사혁신처가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겁니다. 9급은 피셋 도입이 어렵겠다. 왜냐하면 지금 7급도 7급 공무원만 준비하는 수험생이 피셋 시험이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9급 공무원 수험생에게 피셋을 치면 9급 공무원들도 되게 힘들잖아. 그래서 아, 피셋은 어차피 피셋을 유형을 뭐 난도를 낮춘다 그래도 피셋 유형 자체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었죠. 방향을. 추론형이라는 키워드를 지금 던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올해부터는 9급 공무원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해서 자,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담당자는 직무에 적합한.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야. 자, 이게
처음에 2000, 아, 지방 국가직 7급을 PCS로 바꾸고 나서 만약에 그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랬대요. 그냥 암기 위주로 뽑았던 국가직 수험생보다 PCS을 통과한 합격생, 최종 합격생이 업무를 시켜보니까 훨씬 더 업무를 잘하더라. 업무 역량이 높더라. 그래서 이제 PCS이나 이런 시험으로 좀 바꾸려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9급은 그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당장 PCS형이 9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그럼 PCS 유형은 어렵다 하더라도 PCS 유형과 유사한 추론형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구급공무원 시험에도 변화를 주려는 것이고 특히 구급공무원은 PCS 도입이 어려워 라고 나와있죠.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자 PCS 도입이 어렵다라고 이미 말을 했다는 거는 아 그럼 구급은 PCS로 바꾸진 않겠다. 여기서 확정을 지금 지은 것이고요.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잖아. 구급도 PCS로 바뀌면 어떡하지? 근데 구급은 PCS를 도입하진 않겠다. 대신 전공과목 외에 국어와 영어, 여러분 국어뿐만 영어뿐 국어만이 아닙니다. 영어도 지금 이러한 변화, 추론형의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우수 인재 공직 유치 여건 조성인데 공직 자격의 검증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자 PCS 같은 것을 기본 소양 검증 방안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행 공직 적성 평가 이걸 하겠다고 이건 7급이겠고 자 23년 개편 방안은 2-3년 유예 기간 시험 제도를 하겠다. 그래서 단순 암기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9급 공채 시험을 출제 기준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추론 문제. 민간 어학 시험과 유사한 구성. 이거는 이제 영어에 해당하겠죠? 국어는 자 맞춤법 한자인데 특히 여기 한자라고 방점을 딱 찍었어요. 이게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자를 추론형 문제로 바꾸겠다면 여러분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자 싫어하잖아. 근데 이게 당장 9급에서 확 바뀐다는 것은 사실은 보장할 수 없어요. 점차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9급 시험부터 완전히 바뀌겠지? 한자가 안 나오겠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존대로 공부하되 추론형의 문제를 대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일단 세 가지 방안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단순 암기식 평가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리고 어떤 유형에서 출제를 추론형으로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추론형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비문학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법도 추론형으로 출제할 수 있고 규범도 추론형으로 출제할 수 있고 문학도 추론형으로 출제할 수 있고 어휘도 다 추론형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윤주국어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회차는 문법도 제가 뭐 보기를 던져주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게 추론형이야. 보기 출제형이 추론형이야. 그래서 암기가 없어도 보기를 보고 미루어서 자료를 해석해서 푸는 능력이 다 추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조 방안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단 비문학에서. 일단 추론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비문학에서의 추론형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 비문학의 추론형. 자, 비문학 추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 그래서 이 비문학에서의 추론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건 뭐 계속 이어온 방향이에요. 19번과 20번이 PCS 유형과 비슷하게 혹은 지문이 엄청 어려운 추론형으로 나왔는데 그럼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자 추론형, 비문학에서 추론형을 강화시키는 방향.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지문이 어려웠고 길었는데 더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문의 난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지문의 길이도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했잖아요. PCS 유형. 자, PCS 유형에는 사실 아까 말했잖아. 9급은 PCS 도입이 어려워라고 콕 찍었어요.
완벽하게 똑같이 뭐 명제 논리 이런 거 출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자, 피셋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논리 유형으로서 우리가 풀어봤던 강화, 약화 유형. 요런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명제를 뭐 예를 들면 동치명제, 대우명제로 바꿔서 빠르게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유형. 요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유형은 논리 논증형. 논리 논증형을 출제하는 거죠.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화 약화 문제나 아니면 자 동치명제를 활용하는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정도는 출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예상된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문법과 규범에선 어떨까? 자 문법과 규범에서는 자 추론형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여러분 그 기존에 여러분 수능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수능이 이런 거였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수능에서 문법과 규범을 딱히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근데 문제를 풀었잖아. 어떻게 풀었지? 추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푼 거예요. 보기를 던져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규범은 추론형이라는 게 보기 활용형입니다. 보기 활용형. 자, 보기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문학이죠. 자,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 문학은 추론형으로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문법 규범처럼 보기를 활용해서 낯선 문학이 출제되어도 풀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은 2번과 3번처럼 출제가 되면 지금보다 여러분이 공부량이 더 줄어들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능은 막 엄청나게 뭔가를 외우고 이렇게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어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단순 암기에서 탈피하겠다니까 어휘 역시 추론형으로 출제를 한다면 보기 활용형. 근데 어느 정도는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하죠. 근데 100%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필요 없겠지. 이 세 개 유형은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근데 지금 과정에서 이 모든 영역을 싹 다 추론형으로 출제하지 않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역을 싹 다 추론형으로 출제하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20문제를 다 추론형으로 출제를 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출제할 순 없어. 그러면 지금 이 화두를 지금 3월 시험을 앞둔 이 2월, 사실 2월이잖아요. 2월에 이걸 던졌다? 말이 안 되지? 이제 4월 초의 시험이니까 거의 시험이 칠 수 있는 기간이 수험 기간이 두 달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변화는 꾀하기 어려울 테니 자, 일단 국가직은 1번의 이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비문학에서의 추론형을 완벽하게 연습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동영 문제집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푸시면 알겠지만 동영에서도 어느 한두 문제씩 꼭 추론형을 지금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360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다행히 360은 아직 문제를 다 출제하지 않고 2주 전에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지금 1회차, 2회차까지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또 다행히 제가 1회를 조금 어렵게 냈고 그래서 3회차부터는 추론형을 좀 많이 비중을 조금 늘릴, 뭐 많이 낼 수 없고 어차피 조금 늘릴 생각이고 근데 이제 우리 윤주국어의 커리를 좀 얘기하자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문제집 나고 이 문제집으로 1월 2일 동영을 하고 그리고 3월에는 봉투모의고사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봉투모의고사 교재를 이제 다 끝냈어요. 제가 그 추석이라고 그러지? 설에 작업을 다 끝냈어. 이제 출판사를 딱 넘기려고 했어. 그래서 교정을 보는 중이야. 근데 인사혁신처가 저한테 저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자 전면 이제 문항을 조금 바꿀 거예요. 그래서 봉투모의고사의 추론형을 반영하는 3월. 그래서 3월 월요일에 하는 주 1회짜리 자 요거는 자 이 봉투모고를 꼭 들으셔야 한다. 이게 이제 신유형을 반영한 모의고사로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 화요일에 제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문학특강. 문학특강은 지금 내일까지 아마 이론이 하면 고전시가 끝날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문학의 추론형 문제도 같이 연습을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만점문학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제가 이론만 열심히 하고 문제는 좀 가볍게 다루려고 했으나, 자, 추론형이라는 말을 좀 던졌기 때문에 약간의 추론형의 문학도 연습해 보자. 그래서 만점 문학은 만점 필수 문학이죠. 제 강의 커리가. 만점 필수 문학 안에서 여러분 추론형의 문학 문제도 같이 연습을 하겠다. 문제를 연습하겠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문법과 규범은 이미 제 동영에서 여러분이 계속 어느 정도 추론형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하겠다. 이제 문제가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만점 문학을 빨리 끝내고 2월에 만점 비문학이 일명 하루 독해를 했잖아요. 하루 독해도 이제 거의 끝나서 이제 인쇄에 딱 들어간 단계야. 근데 하루 독해도 교재를 제가 전면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독해 자체를 아예 추론형을 강화하는 비문학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하루 독해 특강이 어차피 지금 문학이 좀 늦어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하루 독해를 원래 2월에 문학과 비문학 같이 하는 거였고 하루 독해를 좀 가볍게 할 예정이었지만 비문학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독해는 전체 추론형 고난도로 원래는 고난도 플러스 추론형이 한두 개였는데 거의 추론형의 문제 비문학 특강으로 완전히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기스다. 그래서 이 교재는 조금 출간이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2월 말쯤에 출간되고 UI를 두 개 3월에 같이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월요일, 얘는 3월 초에 개강하는 화요일.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추론형의 비문학까지도 대처할 수 있게 여러분 하겠다. 요렇게 이제 기조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월에 저 문학 비문학 다 듣는 특강을 신청하셨는데요 하신 분은 이 화요일 특강을 그냥 신청하세요. 그대로 2월 신청자는 그대로 제가 연동을 해드리겠어요. 화요일 특강 3월 화요일 아직 제가 강의 계획서 안 냈거든요. 3월 화요일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추론형의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뭐 추론형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국가직 뭐 지방직 당장 막 모든 수문안 그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대로 공부하고 대신 이제 독해 비중의 공부를 좀 늘려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되 단순 암경보다는 특히 비문학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한다. 특히 이제 비문학이 제가 그동안 뭐 비문학 독해를 엄청 특강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전까지는 비문학이 뭐 어렵게 출제되었다 문항수가 늘어났다 해도 사실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죠? 공무원 비문학은 딱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별로 제 자랑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비문학의 전문가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 수험 강사 분들 중에 국어의 비문학, 사실 우리가 국어의 추론형의 비문학의 정점이라고 하면 핏셋 언어 논리와 로스쿨 언어 이해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하신 분 없어요. 공무원 국어는 공무원 국어만 수험을 하시죠. 저는 그 두 개 강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추론형, 특히 추론형이나 뭐 논리 논증형의 이런 비문학에 그 단순 수능이 아니야. 수능도 당연히 제가 강의를 했고 수능 수업의 정도의 비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핏셋이나 언어 이해 같은 비문학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 추론형이 되게 많아요. 그 강의를 저는 둘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문학 추론형이라고 하면 전문가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지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굳이 막 비문학을 엄청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시간 관리만 잘 해도 되게 제가 좀 라이트하게 공무원은 비문학을 건드렸지만 이제 내가 나설 때다. 그래서 이제 뭔가 비문학을 좀 강조해야겠다. 드디어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이 시험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좀 비문학을 강화해서 교재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나온 책도 지금 다
바꿀 예정이에요. 하루도 계속 다 뒤바꿀 거여서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잠을 안 자면서 여러분 자는데 저는 안 자고 이상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바뀐 시험 방향에 우리 함께 대처를 해서 여러분이 어려움 없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믿고 그냥 윤주국어를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전 동영도 지금 우리가 요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책이 나왔으니까 책은 두 회씩 풀이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수련형 문제를 조금 더 다음 주부터는 좀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만 사서 보시면 안 되고 꼭 해설 강의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료가 다음 주부터는 더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교재 말고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어, 변화된 국어 시험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